김태흠 충남지사가 프로축구단 천안시티FC에 대한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연접한 도시에 두 개의 프로축구단이 있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두 구단이 통합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. 올해 프로리그에 첫 발을 내디딘 천안시티FC. 연간 20억 원씩 내년까지 총 100억 원이 지원되는 충남 아산FC의 사례처럼 도비를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그러나 김태흠 지사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. 민선 8기 2년차 시군 방문으로 천안을 찾은 김 지사는 경찰청 축구단 해체로 만들어진 아산은 천안과 상황이 다르다며 도비 지원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 또 생활권이 하나인 두 도시에 프로구단이 따로 있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도비 지원을 위해선 충남도가 아예 인수를 하거나 양 팀을 통합해 일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. 고한테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은 아예 충남 도의 그런 그 축구단으로 이제 협력을 하고 두 팀을 합치고 천안과 아산에서 그 저기 그 경기를 하는 경기를 천안 아산에서 그 이런 형태로 가야. 민주당 출신 지사와 천안시장 시절에 유치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 대해선 전임 지사가 500억 원에 가까운 도비 지원을 약속하고도 이행을 하지 않아 부담이 된다면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. 축구센터 이 부분들도 이 과열 경제론에서 무리하게 천안시로 왔는데 천안시가 그만큼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모든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좀 의문이에요. 이 밖에도 다음 달 발표되는 GTX C노선 연장에 대해선 대통령과 자신의 공약인 만큼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약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.